안녕하세요.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 저자 문상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회화 실력을 단기간에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할때 같은 조건에서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방법을 따라하면 조금 더 쉽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어 말하기가 안 되는 이유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험 위주로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영어 교육은 단어, 문법, 독해 위주의 시험을 위한 공부였습니다. 단어와 문법 지식을 많이 알아도 입으로 말하는 경험을 쌓지 않아서 영어로 말하는 것이 매우 어색합니다. 말하기는 머리로 이해하는 공부가 아니라 입을 사용해서 하는 운동과 같습니다. 둘째, 듣기 위주로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듣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듣기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말을 듣기만 하다가 아무런 노력 없이 말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옹알이를 하고 나서 말문이 열린 것입니다. 아기의 옹알이가 바로 말하기 연습이고, 듣기만 하는 것은 옹알이 없이 곧장 말을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대화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재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간단한 인사말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문장이 몇개 되지 않습니다. 회화 학원에 가서 말을 잘 못하는 이유도 입으로 연습해서 충분하게 숙달된 문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회화 학원에서는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습한 문장을 실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사용하고 싶은 문장으로 미리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말하기가 되기 위해서는 활용 빈도가 높은 표현을 소리내서 연습하고 계속적으로 누적 복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도 수만 번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초보자나 직장인과 같이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연습할 자료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고 싶은 표현이나 문장이 많이 들어있는 회화책을 활용하여 말하기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영어 회화책을 고를 때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면 좋습니다. 첫째, 활용 빈도가 높은 표현이 많을 것. 둘째, 대화체로 상황을 연상할 수 있을 것. 셋째, 3개월 내에 끝낼 수 있는 분량일 것. 서점에서 영어 회화책을 고르는 작은 팁을 소개합니다. 먼저 영어 회화 코너에 진열된 책을 마음 가는 대로 집어들고 아무 페이지나 서너 번 펼쳐봅니다. 어느 페이지라도 내가 자주 쓸 만한 표현이 절반 이상이라면 괜찮은 책입니다. 반면 책은 두꺼워도 나에게 필요한 표현이 거의 없는 책도 많습니다. 제 방에 서재에 꽂혀 있는 수백 권의 영어 책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써먹지 못한 표현들이 가득한 책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아무 페이지나 펼쳐도 활용도 높은 문장이 가득한 책이 좋은 책입니다. 따라서 책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을 잘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니까요. 운전을 잘하고 싶다고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마스터할 수는 없겠죠? 자신의 사용 목적에 맞는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그거 하나만 숙달하면 됩니다. 영어도 자동차 운전과 비슷합니다. 내가 탈 자동차를 길들이듯 나에게 필요한 영어부터 숙달합니다. 그런 다음 점차 관심 있는 영역으로 조금씩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매일 하는 말들을 메모해 보세요. 내가 자주 쓰는 한국말을 영어 문장으로 바꾸어 연습하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 갈 때마다 내가 자주 하는 말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을 연습하면 되겠죠. 우선적으로 일상회화 500문장, 여행 영어 200문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영어 회화책에 나와 있다고 아무 문장이나 다 외우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내가 말하기 위해 필요한 문장을 먼저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저와 같은 직장인이 자주 쓰는 문장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좋은 아침이네요. 날씨가 좋죠? Good morning. Nice weather, isn't it? 10분 후에 회의가 있습니다.
We'll have a meeting in 10 minutes. 혹시 김 부장님 보셨어요? Have you seen Mr. Kim by any chance? 그분께 결재받을 게 있거든요. I need him to sign something. 오늘 안 나오셨어요. 휴가 내셨거든요. He didn't come in today. He took the day off.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He said he had a family emergency. 시간 빠르다. 벌써 점심시간이야. Time flies. It's lunch time already. 구내식당에서 점심 먹고 싶지 않아요. I don't feel like having lunch at the cafeteria. 오늘은 외식하는 게 어때요? Why don't we eat out today?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What do you want to have? 간단하게 먹고 싶은데요. I'd like to have something light. 중화 요리는 어때요? How about Chinese food?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Sounds good. Where do you want to go? 커피 한잔 하면서 좀 쉴까요? Let's have a coffee break. 아쉽게도 점심시간이 끝났어요. I'm afraid lunch break is over. 복사기가 말썽이에요. The copy machine isn't working properly. 종이가 낀 것 같은데요? I think the paper is jammed. 토너가 부족하다고 나오네요. It says the toner is low.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요? Do you have any plans for tonight? 아마 오늘 야근해야 될 것 같아요. Maybe I need to work overtime today. 전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I'm leaving for the day. 영어는 반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복 연습도 똑똑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뇌는 가장 최근에 입력한 정보만 저장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난 기억은 자연스럽게 망각됩니다. 복습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복습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기억을 최신 기억으로 자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적복습법이라고 부릅니다. 100일 동안 하루에 영어 문장을 5개씩 외운다면 화면과 같이 복습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짧게라도 자주 복습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복습을 반복해서 임계량을 채운 것만 장기 기억으로 바꿔줍니다. 제가 그동안 수십 권의 영어책을 외우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자주 쓰는 말들은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말도 거의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문장부터 숙달하면 그 다음 영어 공부가 쉬워집니다. 활용 빈도가 높은 영어 회화 문장을 외우세요. 그렇게 외운 문장이 한두 개씩 쌓이면 말하기 실력도 향상되고 자신감도 생기게 됩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죠? 나에게 필요한 영어 표현을 선택하고 그것을 먼저 집중해서 숙달하는 것이 보통 사람이 단기간에 영어 실력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영어만 마스터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어 회화 실력을 단기간에 올리는 비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